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GLX는 이번 세트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3세트까지 끌고 갈 수 있고요. 티오니 스포츠 아카데미는 여기서 무조건 끝내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DRX가 지금 서프타운과 먼저 집 타이밍을 잘 잡았었기 때문에 드래곤은 무난하게 먹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세나탄 켄치가 구도를 짜르 쪽에서 오 예. 이러면 심리전에서 일단 포비 선수가 기분이 좀 더 좋고요.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퍼블이 퍼블이 나옵니다. 미드에서 퍼블. 이거는 세텔 선수의 치명적인 미스죠. 그래서 일단 카드 맞은 네. 전멸 소모 안 하고 빠져나갔고요. 네. 그리고 잔나까지 왔어요. 네. 카니아 때려서 뭐 하고 싶나요? 근데 너무 깊으면 이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역공당할 수도 있어요. 역공당할 수도 있어요. 다리 위험한데요? 다리 위험한데요? 다리 잡힙니다. 이것도 GL 아! 티온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보려다가 네. 약간 좀 노려진 느낌이 있습니다. 아, 나중에 한타 단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렇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럼블은 현재 메타에서 그냥 대놓고 좋은 픽 중 하나거든요. 네. 뭐 선수마다 선호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토비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캐치가 안 된 것 같거든요. 토비가 올라갑니다. 각이 나름 괜찮은데 그리고 이퀄라이저도 네.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전멸이 네. 있긴 한데 카르마가 살아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이고 갇혔어요. 다른 라인에서 갇혔어요. 예. 갇혔어요. 예. 채굴 두 칸까지 이뤄졌습니다. 바텀 쪽 티언도 노골적으로 지금 전력 내주면서 바텀 공략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탐캐치 죽으면서 타워까지 밀 수 있으면 베스트고요. 그 베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구원이 뛰어듭니다. 자기 폭풍에 엄마 부르고 그럼 탐캐치니까 좀 버티나요? 탐캐치니까? 아 버티지 못합니다. 탐캐치 라도 3명 소위 다구레는 장사 없죠. 네. 맞습니다. 미드 타워 공성의 성공을 그래도 하기만 한다면 깰 것 같죠? 깼어요. 일단 깼습니다. 미드 1차 이러면서 사이드 드라이빙까지 한번 해주고요. 하덕이 하덕이 하덕 하덕이 저번에도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그런데 센터가 그렇다! 킬 먹었고요. 그렇죠? 스매시가 살짝 노출되어 있긴 합니다만 잔나가 개접품 그리고 밀어내면서 추가 킬 또 만들어냈고요. 자 하나씩 찾았대요. 좋아 스매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살려 2킬? 그래서 브로그 브로그 잔나가 와! 물론 이제 레일과 아지르도 죽긴 했습니다만 이런 전투 결과는 T1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높지? 221?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건 좋지 못한 소식인데요. 노플인데 일단 지각변동 한번 맞추긴 했는데 레클라돌이라 세테비! 세테비! 터집니다! 아 왜 저희가 칭찬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구원이 집에 가면 티언 입장에서도 싸우는 거는 좀 겁이 많이 날 거거든요. 그쵸. 일단 시간 끌자예요. 시간 끌자 DRX는. 근데 세텐도 지금 병신용 준비하고 있고 레일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히리야! 예! 히리야! 그리고 DRX! DRX 입장에서는 약간 결단이 안서 바이슬사 치면서 벽치고 그리고 다리 뒤쪽에서 지금 구원 메스 알아요?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자기 폭풍? 자 한타 볼까요 한타? 진짜오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때 카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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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영원 힘으로 좀 빠져나가서 지각병 대박! 아니 근데 이게 원폭 콤보가 제대로 들어간 느낌은 아닌데 맞아요 허밀 터는 거 구원 못 잡고 DRX가 네 유지력이 너무 좋은데요? 엄마가 주세요 어 근데 엄마 드래곤 GRX 결국 영혼까지 가져가고 한타도 승리. 전 아지르가 토스가 됐든 아니면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걸 밀어내면서 스몰더에게 딜각을 잡아서 플레이가 됐습니다. 둘 중 하나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탄맛 깔아주기. 예. 스몰더 테러 빨리 약간 좀 깎았죠. 예. 그리고 미니언 이용해서 스몰더도 포킹하고 있고요. 네. 일단 장로는 나온 상태인데 미드 쪽에서 서로 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매시가 예. 요차는 처형까지 맞던 것 같고요. 여명이 대략 빠졌고 네. 근데 이게 싸움이 길어지면 체력이 차거든요, DRX. 그렇죠. 역시 영혼 바다용, 바다용의 영혼 아, 네. 체력이 차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죠, 맞습니다. 지금? 세나 힐도 있고요. 차이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도 티원도 여기도 일단 계절풍으로 우리도 체력 채울 수 있어! 너네만 할 수 있는 거 네. 아니야! 티원은 럼블 이퀄 들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아직은 부풀 둘 다 있긴 하거든요!
자, 아직은 자.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원이? 이제 장로. 이제는 가야 돼요. 장로 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타이밍. 이제는 가야 돼요. 저거는 바론이고요. 자, 이제는 가야 돼요. 네. 구원이 먼저 들어가면서 이퀄라이저 깔리는 구도가 무조건 나와줘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장로 쳐요, DRX. 8천. 그리고 바위술사의 벽. 벽? 예, 구원 넘어오긴 했어요. 네. 넘어오긴 했어요. 호비도 넘어왔고. 스매시가 예, 근데 벽에 걸렸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돌팔매질을 막 벽 너머에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2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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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4천. DRX는 살짝 겁보다가 약간 애매하다. 네. 겁이 나고요. 자, 지금부터 없어요. 안 들어갔고요. 4천. 2천. 4천. 장도! 아니, 한타가 또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끝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프로구도! 아, 이러면 티원이 갑자기 그렇죠! 그냥 다 터뜨렸죠! 으라차차 한판 뒤집게 또 나오나요? 프로구도 살기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오브젝트가 바론도 나와있다 보니까 티원이 챙길 게 꽤 많습니다. 파케치가 바로 터졌고 신자우도 터졌고 막 트에 들고 터졌다. 이거는 진짜 대응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야.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장로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욕심이 날 것 같죠. 정이 좀 거세다 보니까 일단은 타워까지만 밀고 이제는 탑 2차를 노립니다.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엄마! 일단 포킹은 좀 잘 들어가긴 했는데 유지력은 좋아요. 파덕! 스매시! 그리고 탑 2차 날아갑니다! 이게 스몰. 와. 이게 스몰. 아, 몇 턴 나올까요? 넘어갔죠? 넘었죠. 네. 사실 스몰더 나오면 DPM 1000 넘어가는 거는 꽤 자주 나오는 일상인 일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는 펜타킬이 나올지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스몰더가 흥하기 시작한 펜타킬도 기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DRX의 펜타킬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기 폭포? 그래도 계속 버틸다 보니까 이것이 용의 힘! 계산이 안 되는 브레스! 네.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너무. 아무리 유지력이 좋다고 해도 저렇게 드래곤이 한방한방 때리는 걸 버틸 수가 없다 보니까 막기 좀 빡세 보이는데요. 어떻게든 버텨봐. 저 아비용의 날개가 너무 거대해 보입니다. 자, 예. 자. 네. 일단은 억제기는 다 나갑니다. 엄마! 엄마 감사합니다. 브레스 브레스 계속 브레스. 와, 이러면 트리플. 코드라킬까지. 코드라킬. 끝났죠. 티원이 스포츠 아카데미. 예. 여기서 경기 끝. 제재. 4연패 탈출. 티원이 스포츠 아카데미. 야, 오늘 경기 티원이 스포츠 아카데미 진짜 중요했는데 흐름도 안 좋아서 그리고 경기력도 안 좋아서 그냥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와,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을지 뭐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9월의 LCK 유학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단타 싸움! 그리고 저는 좀 말이 달라졌다고 느낀 게 뱀픽이 훨씬 더 안정성 있게 바뀌었어요. 동의합니다. 1세트 모두 특히 2세트는 밸류를 엄청 많이 챙기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상대한테 적당히 줄펄줄하면서 운영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국 밸류로 으라차차 한방 뒤집게 제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스몰더의 스매시 스몰더도 네. 진짜 좋은 활약을 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지만 구원이 EDC가 구원밖에 없는 조합이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을 경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 장로 스틸 한 번이 기가 막힌 스틸이었고 그 맞습니다. 이후에 보여준 T1의 운영도 좋았죠. 2군 수련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와. 1군 수련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진짜 제대로 유학 갔다 왔어요. 야, 사실 이 단기 유학이긴 하지만 맞아요. 아니, 사실 4연패 하는 동안 티오니 스포츠 가면 특히나 지난 코스민 경기 KT전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막 무력하게 막 지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이번엔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죠. 스매시 선수에 대해서 좀 유심히 항상 지켜봤었는데 이 선수가 고점이 되게 높은 선수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늘 또 경기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오늘 티원 합격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POG 네. 스매시 역시나 DPM 1371! 오우. 기가 막히게 진짜 활약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해주신 대로 초반부터 티원 입장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경기였었는데 그 쉽지만은 않은 타이밍을 티원이 어느 정도 넘기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스몰더가 해줘야 될 제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 팀 내 데미지 비중이 47%입니다. 거의 반. 거의 와. 50%. 거의 반. 다섯 명이서 하는 게임인데 네. 혼자 거의 한 2.5인분 찍은 거죠, 3인분. 맞습니다. 거의 반. 네. DPM. 아, 그리고 데미지
50% 어마어마한 수치를 스매시 선수가 스몰더로 찍어냈습니다. 네. 아, 패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스몰더의 위력은 여전하네요. 그렇죠. 뭐 왕기의 메커니즘은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몰더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기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4연패 탈출입니다. T1 e스포츠 아카데미 4연패 탈출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연승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흐름을 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 인터뷰도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OK 누나와 함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